심하네요. 정말 뜨겁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밖에서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이곳은 깊은 산속 계곡에 온 것처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도심 속 휴양지 미술관, 왜 이렇게 쾌적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미국 미술전. 18세기부터 이어진 미국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비옥한 동부를 떠나 황무지 서부로 향하던 아메리칸들의 생활상을 여러 회화와 공예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예술품이면서 동시에 역사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푹푹 찌는 바깥과 다르게 미술관 안은 무척 시원하고 쾌적하네요. 오히려 추울 정도입니다. 밖에 엄청 더운데 여긴 썰렁하네요. 저희는 담요를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실내가 쾌적한 건 미술관 곳곳에 설치된 냉방기와 제습기 덕분입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온도와 습도에 매달리는 걸까요? 일단은 습도가 변하게 되면 작품이 울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울기 시작하는데 작품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물이나 공예의 경우에는 작품이 그렇게 울기도 하지만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액자를 뒤로 했을 때 그쪽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습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온도가 만약에 좀 내려가면 지금 특히나 여름 기간이라서 바깥하고 실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로 현상이라고 해서 수증기가 많이 생기고 습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면 액자가 틀어지는데요. 액자가 뒤틀리면 접착부에 있는 캔버스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를 잘 못하면 물감이 갈라질 수 있어서 산화, 풍화를 방지하는 도료를 그림 위에 바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감이 심하게 갈라진 작품들은 복원을 하게 됩니다. 미술관에서는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하고 있죠. 순간적으로 센 빛을 쐬게 되면 작품이 서서히 산화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은 포스터나 도록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는 것만큼 큰 감동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미술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품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미술과 IT가 만난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해외 미술관에 가지 않고도 유명한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터넷에 연결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미술관에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인기가 많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섬세한 붓터치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도 살펴볼까요?
확실히 인쇄된 포스터나 도록보다는 실감나지만 실제로 보는 것만큼 감동적이진 않네요. 역시 진짜 작품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창작 과정에서는 물감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유화 물감은 다른 물감보다 더욱 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덧바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화를 그릴 때 기름을 섞으면 물감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탄생한 작품 중 일부는 미술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 그 미술관이 성립되기 이전에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던 기둥이 먼저였고요. 그것을 이제 연구를 통해서 대중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술관이 성립이 되었죠. 그래서 원래 미술품은요, 이렇게 전리품도 많았고 수장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죽은 무덤에 묻히는 수장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시간이 변하고 그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개인이 귀족이 누리던 호사품을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미술관이 그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미술품은 한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힘든데요.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물이 발견된 무덤을 본따 만든 수장고는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만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집과 보존이었네요. 작품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면 전시장에 걸릴 수조차 없겠죠. 이 작품들은 16세기, 17세기에 그려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너무나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작품을 그대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건 이만큼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보완이 철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저희가 16세기 작품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 작품들은 다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당시의 안료와 그 당시의 청과 그 당시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시간이 흐르고 색이 들어가고 뭐 빛을 바라면은 당연히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림입니다. 근데 그거를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와 어려움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술품들이 계속 아름답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하네요. 작품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후손들도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미술과 과학, 알고 보니까 붓과 물감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네요. 과학이 없었다면 17세기부터 이어진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었겠죠?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 속처럼 뜨거운 황야를 건넜을 겁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도 감상하고 그 속에 숨은 과학 원리도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